퀴즈를 내겠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맞춰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프면 나보다 더 아픈 사람, 내가 슬프면 나보다 더 슬픈 사람, 내가 기쁘면 나보다 더 기쁜 사람, 누구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아프면 나보다 더 아파하는 사람 없습니다. 70억이 지구촌에 있지만 내가 슬프면 나보다 더 슬퍼하고, 아, 차라리 내가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분 없으세요? 내가 정말 축복받고 기뻐하는 그날 나보다 더 기뻐할 수 있는 분도 우리 어버이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사랑을 알고 잘 섬겨야 합니다. 이번 그 행축을 앞둔 뮤지컬 공연 못 보신 분들은 땅을 치고 통곡해야 합니다. 여러분, 남성들이 직장에서 한 9명이 와서 보고 울고 불고 카페에서 집에도 안 가고. 여러분, 저는 그 이 뮤지컬 공연을 보면서 일단 구성이 너무 단단하고요, 완성도도 높은 곡이었고 참 뮤지컬이어서 나는 우리나라 작품이 아닌 줄 알았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작품이더라고요. 실화를 바탕으로 하는 한국 뮤지컬 대상을 받은 2006년도에 초연을 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공연을 한, 사실은 카나다에 있는 그 라르시 데이 브레이크라는 그런 지적장애인들 모인 공동체에 있었던 실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체는 예수의 사제였던 헨리 나우엔이 하버드대 교수를 내려놓고 여기 가서 마지막 섬기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알려진 곳인데, 현우라는 한 인물이 파혼 실직을 하고 쫓겨가듯이 이곳에 가서 그 지적장애인들 무리 속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극으로 다루었는데, 여기 보면 앤디와 줄리라는 이 장애를 가진 부부가 아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태어날 아기의 이름이 루카스예요. 이 아이는 선천적으로 병이 있어서 엄마의 탯줄을 딱 끊으면 바로 죽는다는 것 다 알고 있는데 온 그 장애인 그룹이 다 이 아이를 기다리고 기대하고 아빠는 뭐 준비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기적같이 이 아이는 탯줄을 끊자 말자 죽는 게 아니고 17일간 살아있습니다. 기적같이. 근데 참 잊을 수 없는 건 너무너무 감동이 많았는데요. 뭐 한 생명의 소중함, 가정의 모습, 뭐 여러 가지 깨닫는데, 이 장애인인, 지적장애인인 아버지 앤디가 이 루카스 아들을 바라보면서 막 내 아들이고 고백하는 그 노래는 정말 야, 눈물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 그게 부모의 사랑입니다. 어떤 상황을 뛰어넘어서 이런 어버이의 사랑을 우리는 기억하고 또 그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경해야 하는데, 그래서 오늘 신명기 5장 16절 우리가 묵상할 본문인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의 도를 저버리는 것, 성경은 대단히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21장을 보면, 오늘 구절 인용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부모를 노엽게 하거나 이런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업신 여기는 자들은 어떻게 하라고 했을까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부모를 업신 여기고 무시하고 공경하지 않는 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했을까요? 부모는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자와 같습니다. 부모라는 그 부모의 근본적인 권위,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사람 앞에도 교만해요. 직장의 상사도 역시 인정하지 못하고요. 여러분, 이런 근본적인 권위에 굴복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에 대한 신뢰와 존경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신앙적으로도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을 수 있습니다. 이게 다 해당이 돼요. 다. 불효는 부모의 사랑과 은혜를 저버리는 이런 변망덕한 이 죄는 세상의 어떤 죄보다 죄질이 나빠요. 이 땅에 3천 가지의 죄가 있는데 그 죄 중에 효도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매월당 김시습은 얘기했습니다. 원래 이 설교 제목이 뭔 줄 아십니까? 가장 큰 죄였습니다. 제 아내한테 보여줬더니 막 펄펄 뛰면서 얼마나 자녀들이 부담스러워 했는데 제목 바꾸세요 해서 내가 편안하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바꾸었다는 사실 여러분이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여러분 부모 공경은 뭐 대단한 게 아니고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예요. 사람이라면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분인데 그 부모의 사랑을 저버리는 것, 그건 무슨 이런저런 얘기를 말하기 전에 인간의 도리가 아닙니다. 세상의 기본이고 윤리, 도덕이고 상식입니다. 여러분 십계명, 정말 우리 신앙인의 핵심적인 뼈대 열 가지를 추려놓은 게 십계명인데 그 십계명은 두 가지로 나누잖아요.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흔히 대신계명, 5계명부터 10계명은 대인계명인데 그 대인계명의 첫 출발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여러분 이 계명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도 부모를 섬기고 공경하는 것은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재산을 물려주지 못하고 공부시켜주지 못하고 혹 내가 아주 어린 시절에 나를 버리고 갔다고 칩시다. 그래도 부모가 자식을 두고 간다면 그건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었다는 뜻인데 그래도 상황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잠언 23장 22절에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에베소서 6장 1절에도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무슨 조건이 없어요. 우리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고 공경해야 합니다. 이게 상식이고 인간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여러분 시조, 이 시조는 우리가 잘 알 텐데 조선 철종대에 박효관이라는 사람이 쓴 시인데 니라서 가마귀를 이라는 시입니다. 니라서 가마귀를 검고 흉타하뒀던 고 반포보니 그 안이 아름다운 과 사람이 저 새만 못함을 못내 슬퍼하노라. 반포보호는 까마귀 새끼도 키워놓으면 어미에게 먹이를 물어다가 준다는 겁니다. 이 부모 공경에 지극히 인간의 기본 도리를 무시하고 외면하는 건 까마귀보다 못하다는 거죠. 이게 상식이고 인간의 마땅한 도리인데 우리가 사는 시대는 그렇지를 못해요. 여러분 신문 기사를 보면 기가 막힙니다. 부모 재산 상속받고 섬기지도 않고 도망가는 사람이 이거 먹튀거든요. 하도 많아서 법률이 있어서 다 서류에 도장 찍고 유산 물려받았는데 봉양은 그냥 부모를 폭행해서 이 지난해 있었던 사건이에요. 근데 어버이가 어떤 분이냐면 그 아들의 죄를 추궁하는 재판에서 선처를 베풀어 달라고. 그래서 이 인간이 선처를 베풀어 주셔서 풀려나는데 또 부모를 두들겨 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내가 오늘 이만큼 살게 된 것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두 번째는 부모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저는 정말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어요. 우리 어머님, 우리 아버님 두 분은 별로 사이가 그렇게 좋았던 것 같지는 않아요. 내 생각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는 정말 최선을 다하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세상을 떠난 부모 추모하는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제사에 너무 열내지 마세요.
여러분 살아있을 때 해야 돼요. 그게 무슨 아무 의미 없는 짓입니다. 문제는 돌아가신 부모에게 불효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후회하고 안타까워하고. 문제는 살아계신 부모입니다. 제가 늘 그러잖아요. 자기 교회 담임 목사한테도 잘 못하니 무슨 선교 간다고. 뭘 인도까지 갈 필요 없어요. 그냥 가까이 있는 친척들한테 커피 잘 쏘고 사랑하세요. 뭘 인도 갈 필요가 뭐 있어요. 그게 다 거짓말이지. 지금 내 가까이 내가 화목하고 사랑하고 섬겨야 될 도리도 하지 않으면서 무슨 아프리카 가고 몽골 가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 지금 살아계신 부모님 감정적으로 얽힐 수 있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봉양하고 잘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도리예요. 독일 속담에 한 아버지는 열 아들을 길러도 열 아들은 한 부모를 섬기지 못한다. 여러분 한번 곱씹어 보시면 참 물론 나 사랑이 무슨 내리 사랑이라고 하지만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어버이 주일에 어버이를 공경해야 하는 건 이건 무슨 대단한 명령이나 순종을 떠나서 지극히 상식이고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입니다. 이게 안 된다면 그건 짐승만도 못하는 거죠. 두 번째, 그분은 내 부모니까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하느냐. 오늘 신명기 5장 16절 앞부분을 보십시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전체가 명령형이지만 문장이 또 명령이라는 말이 또 들어있어요. 이건 선택도 권유도 권고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부모 공경은 계명이고 명령이기 때문에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부모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공경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그분의 마음이니까요. 이해가 안 되고 수긍이 잘 되지 않더라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모시고 함께 하는데 급급하는 정도가 아니라 공경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공경이라는 카베트라는 히브리어는 가치 있게 여기다, 존중하다, 비중 있게 다루다. 경제력을 잃어버리고 힘도 없고 우리가 무시할 만한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을 귀히 여기고 우선순위를 두고 문제를 결정할 때 메뉴를 짤 때도 우리 아이들이 뭘 잘 먹는가 그것만 고려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힘을 실어드려야 돼요. 어제 제가 우리 아들하고 모처럼 함께 점심을 먹을 기회가 있었는데 아주 가끔씩 마음에 들 때가 있어요. 마음에 들 때가 있는데 그나마 하나 좋은 건 얘는 아빠가 숟가락을 놓기 전까지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건 기본이에요. 이것도. 그래서 내가 걔는 빨리 먹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내가 아 일어나서 너 일 봐라. 아빠는 좀 시간이 걸린다. 그렇게 내가 자유를 줍니다만 그것도 가만히 보면 끝까지 둬야 돼요. 모처럼 하나 뭔가 잘하는데 부모는 또 그게 안타까워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유년 시절과 청년 시절의 기록이 성경에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만은 그분이 지상에서 부모에게 바친 그 순종은 너무너무 인상적입니다. 그분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부모에게 복종함으로써 부모 공경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 잔치집,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잔치집에 공교롭게 함께 초대를 받아서 학자들은 예수님의 어머니의 친척이 아닐까 추측을 합니다만 그건 알 수 없고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잔치 흥이 다 깨어지고 그 시대 문화나 상황을 보면 그때 예수의 어머니가 정중하게 예수께 요청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습니다. 타이밍이 전혀 아니지만 그 육신의 어머니의 요청 짓밟지 않고 그분은 그 타이밍을 뛰어넘어 도와줍니다. 십자가 위에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는 그 숨이 헉헉 넘어가는 그 아픔 속에서도 육신의 어머니를 걱정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이하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찬찬히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신다. 이분 하나님이세요. 그저 그 어머니 몸만 빌려서 온 거예요. 온 인류의 죄 때문에 지금 돌아가시고 숨이 컥컥 넘어가는데 그 육신의 어머니 좀 무시해도 돼요. 여러분 저에게 뭐 우리 원로 목사님 얘기를 하면서 뭐 잘했고 못했고 바닥은 그런 이야기 나한테 하지 말고 나 잘 모르겠는데 그분이 나를 목회할수록 길을 인도해 준 그 한 가지만 해도 난 너무너무 감사하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여러분 부모 공경 힘드신다면 억지로라도 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도 복이 돼요. 여러분 운동 저 어제 억지로 했어요. 억지로. 그래도 다 도움되고요. TV 보면서 해도 95% 효력이 있어요. 운동하는 것도. 옛날 이조시대 어느 임금님이 개성을 떠나 다른 도시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곳곳에 방이 붙여지고 소문이 났습니다. 나라님이 오신다는 소문. 그런데 병석에 오려 누워 계시던 어머니가 이 임금님 얼굴을 한번 죽기 전에 보고 싶어서 아들에게 부탁했습니다. 나도 이 나라 백성인데 죽기 전에 임금님 용안이라도 한번 보고 싶다. 효자인 아들이 노모를 들쳐 업고 임금님 오는 길에 나서서 까치발로 팍 서 있었습니다. 임금이 지나가다가 이걸 보고 너무 감동받아서 돌아가서 선물을 보냈습니다. 선물은 자세히 알려드려야 되겠죠. 금 100냥과 살 한 섬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동네 불효자가 이 소식을 듣고 자기도 상금이 탐나서 안 가겠다는 어머니를 다 모실 때 들쳐오고 막 가서 임금이 보고 역시 살 한 섬을 돌아가서 선물로 보냈습니다. 옆에 신하들이 복장이 터져서 아닙니다. 저놈은 상 받으려고 한 불효막심한 놈입니다. 그때 임금님이 하시는 말씀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효도는 흉내만 내도 좋은 거야. 그러면서 상을 주라고. 여러분 억지로 해도 돼요. 해야 할 일이고 주님이 명령하신 일이니까. 할렐루야. 가만히 보면 부모님을 어떻게라도 모시는 사람들은 잘 살아요. 여러분 지나가는 노인 하나 길을 알려줘도 그게 가치하고 귀한 일인데 나를 낳으시고 나를 길러주시고 자식이 다섯, 여섯 있으면서 서로 요리 뺑뺑 돌리고 여러분 내 자식이 그걸 벗고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조금만 있으면 내가 곧 그 자리에 다시 돌아가게 돼. 효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왜 아멘을 안 하세요? 내가 제목까지 바꿔서 여러분을 이렇게 배려하고 있는데 원래 내가 더 세게 목을 쪼으려고 했는데 세 번째 여러분 오늘 신명기 5장 16절 뒷부분을 한번 주목해 보시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부모 공경은 당연한 인간의 도리인데 그게 힘든다는 걸 그분도 아시거든요. 힘들다고 안 합니까? 밥도 안 먹고 일도 안 합니까? 그래도 해야 할 일은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큰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두 가지 복을 다 장수의 복에다가 유복한 삶의 축복까지 약속하셨습니다. 오래 살더라도 건강하지 않고 또 삶이 넉넉하지 않으면 그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효도하는 자에게 주어진 이 약속은 그런 면에서 매우 균형 있는 그런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부모를 잘 섬겨서 이런 복을 받은 사람들 부지기수입니다. 우리가 룻기 함께 살폈습니다만은 룻이라는 여성 이분은 모압 여인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이민 온 남자를 만나
국제결혼을 한 거죠. 남편이 일찍 금방 죽고 아무것도 물려받을 게 없는 시모, 맏며느리 그렇게 한 것처럼 두고 다 떠날 수 있는데, 물론 그의 이런 결정과 선택의 배후에는 깊은 신앙이 깔려 있습니다만, 그는 제가 할 몸이지만 홀로 된 이 시험이 나오미를 극진히 섬깁니다. 젊은 여성이 그 뜨거운 뼈 아래 나가 이삭을 주워서 부모를 동양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정말 감동적인 부분은 그 다음 내용이요. 그 힘든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어머니에게 얘기를 또 다 들려줘. 여러분, 이게 진짜 효자예요. 어머니, 낮에 이런 일이 있었고 제가 얻은 이 곡식은 누가 줬고, 나오미가 이 룻을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했는지 룻기 4장 15절에 보면 이 자부 룻을 향해 나오미가 일곱 아들보다 귀한 자부라고. 최고의 칭찬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이 이처럼 시모를 지성으로 섬기는 룻의 이후의 삶을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보아스라는 유력자를 만나 인생 완전히 고치고, 그가 이방 여인으로서 메시아의 족보에 오르는 축복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35장에 보면 레갑 족속이라는 족속이 있는데, 여호야김 왕 때 하나님이 레갑 자손을 시험합니다. 예레미야를 보내서 레갑 자손을 향해 포도주를 마시라고 명령합니다. 이 자손들이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조상이 포도주를 먹지 말라고 해서 못 먹겠습니다. 하나님이 화를 내실 것 같았는데 오히려 그 백성 앞에서 온 레갑 자손을 축복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5장 19절에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지라. 여러분, 놀라운 일이 뭔 줄 아십니까? 이 레갑의 후손들이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어디냐 하면 러시아의 코카소스라는 지역에. 상식이 좀 있는 분은 이 러시아의 코카소스라는 지역은 세대 3대 장수 마을 중에 하나예요. 파키스탄의 훈자, 또 에콰도르의 빌카밤바, 러시아의 코카소스, 다 세계 3대 장수 마을입니다. 파키스탄의 훈자라는 데는 2500 해발이고 공기 좋고 여러 가지 요건이 있지만 170살까지 산 사람도 있대요. 140살. 잘못 말했나? 여러분이 너무 놀라니까 또. 140세입니다. 90세에 아이를 낳아요. 그리고 물론 할아버지가 낳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어제 확인을 해보니까 한국에 와서 예능하는 이 파키스탄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물어서 그 사회자가 할아버지는 살아계시는데 몇 살이냐고, 할아버지가 117세인데 아직도 건강하다. 다 이렇게 건강하게 삽니다. 여러분,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이 자식에게도 효도를 받습니다. 왜요? 그 시청각 교제를 평생 본 아이들이 뭘 하겠어요? 당연히. 이번 주간에 고도원이 쓴 부모 살아계실 때 꼭 해드려야 할 45가지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읽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쭉 자료를 모아놓은 데 불과한데, 부모를 어떻게 하면 잘 섬길 수 있을까, 여러분에게 좀 실제적으로 제안을 해드릴 수 있는데, 이 45가지를 그냥 정리해놓은 거예요. 제가 몇 가지만 알려드리면, 좋아하는 것 챙겨드리기. 이 고도원의 어머니는 홍시를 그렇게 좋아한대요. 여러분, 부모님이 뭘 좋아하시는 거 아시는가요? 그리고 목숨 걸고 용돈 드리기. 앞에 이 표현이 멋있잖아요. 목숨 안 걸면 용돈 못 드려요. 너무 삶이 다 팍팍하니까 목숨을 거시고 드리십시오. 그 가슴에 내가 박은 못 뽑아 드리기. 간단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전화하시고 찾아가셔서 용서를 구하면 그분들은 바로 빼주십니다. 전화 자주 걸기. 사랑한다고 말로 표현하기. 인생 9단 부모님께 여쭈어 보기.
여러분 그분들이 평생 실제로 겪은 그 수많은 노하우들이 있는데 우리는 우리가 대단히 지혜로운 줄 안대요. 안 해요. 미장원에 함께 가기, 소문난 맛집 모시고 가기, 곁에 있어 드리기 뭐 이런 것들 여러분 꼭 한번 실행에 옮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효도에 대한, 부모 공경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달라지고 세월이 가도 바뀔 수 없습니다. 인간의 도리가 어떻게 상황이 바뀐다고 바뀌어지겠습니까? 부모 공경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어떻게 세월이 달라진다고 그렇게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신명기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오늘 부모 공경의 이 효도 정신이 철저히 무너지는 때,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끝까지 이 부모 공경의 예를 잘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에 가치 있는 일은 다 쉽지 않아요. 그만한 대가가 필요해요. 저도 평생 어머님을 모셨는데 절대 쉽지 않죠. 그저 불효로 하다가 제사 지는 게 그걸 누가 못해요. 의미 없는 일이에요. 살아계실 때 의사표현도 하시고 생각도 다르고 또 잔소리도 하시고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봉양하고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부모를 최고로 존중하고 기쁘게 해드려서 오늘 성경에 약속하신 이 복을 우리 성도들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변을 이렇게 한번 보세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부모님 살아 생전에 마음껏 모십시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면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면 무조건 후회합니다. 아주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될 거예요. 저도 이번 주간에 이제 손톱이 길어서 손톱을 이렇게 깎다가 어머니 생각이 나세요. 우리 아버님은 정말 무서운 분이신데 또 이상하게 어머니 손톱을 깎아주셨어요. 항상. 그러니까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게 제가 이제 늘 깎아드렸어요. 우리 어머님은 연세가 많으신데 손톱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자라는지. 그래서 늘 이렇게 제가 깎아드리면 미안해 하셨어요. 아이고, 이게 왜 이래 빨리 이렇게 자라는지 모르겠다고. 제 손톱을 깎으면서 이제는 깎아드리고 싶어도 깎아드릴 분이 없어요. 기회가 지나가도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한 가지 여러분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부모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공경한다면, 예수 믿지 않는다면 꼭 예수 믿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인도해야 합니다. 이 세상 천년 만년 사는 것 아닙니다. 온갖 좋은 거 다 해드려도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다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힘들게 어렵게 보낸다면, 오늘 그 영상은 사실 앞에 1분 영상 못 보신 분들 계실 텐데 이번 봄에 교향곡 때 제가 들었던 부모 전도의 가장 아름다운 케이스였어. 제가 생각이 나서 이 영상을 좀 편집하라. 정확하게 그 내용이 들어가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아버지 어머니가 소원이라는 말 듣고 지금도 몸이 불편하신데 예배라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 나오세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5월 26일 27일 온 가정이 주 예수 믿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예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제강점기 때 있었던 얘기인데요. 이흥열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일본에 유학 가서 음악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피아노를 해야 하는데 피아노가 없습니다. 어머니한테 편지를 썼어요. 어머니 피아노를 사야 하는데 부모는 이런 이야기 들으면 정신이 번쩍 들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걸 도와줄까? 이 편지를 받고 한국에 있는 어머니는 허리가 휘어지도록 솔방울을 주었어요. 그래서 400원을 만들어서 일본에 있는 아들에게 보냈습니다. 아들이 피아노를 사서 첫 번째로 작곡한 곡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노래. 양주동 박사가 여기 가사를 붙인 그 가사에 곡을 붙인 거죠. 알기는 아셨습니까? 제가 노래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까요?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으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늘 딸이오 어머니의 희생은 가엾사라 이제는 어려서 안고 업고 길러주시며 자라선 문 기대어 기다리는 마음 아를사 그릇될사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엔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오 어머니의 정성은 지극하여라